반갑습니다. 한국선의 랄랄라. 오늘 우리 그 초대 가수님, 울산에서 아주 유명한 섹시, 미모면 미모, 몸매면 몸매, 다 노래면 노래 다 되는 우리 이세미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아유,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잘 지내셨어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좀 푹 네. 쉬었죠? 아니, 그래도 뭐 방송한다고 굉장히 많이 아, 활동하고 네, 계시는데. 방송은 좀 조금 했죠? 네. 와, 그게 조금이면 우리는 참 추가. 예, 네, 아유, 지금 울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울산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을 지금 뭐 네. 활동하고 계시던데. 네. 제가 울산 가수지만 네네네. 전국구로 지금 뛰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도 전국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아유. 이쁘죠? 에이, 옆에 있으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산적 같네. 밀려와 야수? 미녀 야수, 지금 제가 계속 듣고 있는 게 제가 야수 역할이에요. 아, 맞죠. 네, 워낙 뭐 이쁘시고 얼굴도 요맣하고 이런 분들 뭐 아, 오시니까 맞아요. 저는 막 돋보이죠, 이마타만 하니까 돋보이죠, 뭐. 네, 네. 제가 완전 좀 야수로 자꾸 보입니다. 자, 어쨌든 멋있잖아요. 간에 우리 멀리서 또 오셨는데 네. 우리 또 우리 세미님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니까 본인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늦깎이 신인 가수예요. 네. 옛날에 뭐 가요제라는 가요제는 다 휩쓸었어요. 근데 이 가수 생활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늦게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떤 환경이 주어져서 네, 많은 사랑을 기대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울산 스캔들이라는 곡으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하필이면 서울 스캔들을 하지. 제가 울산이 집이라 아, 예. 울산 스캔들이라는 곡을 우리 아주 유명한 작곡가 정의송 작곡가님께서 우리 울산에 지금 태화강이라고 있는데요. 그 그렇죠.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금 지정돼 있어요. 그 정원이 너무 아름다워서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그렇죠. 그게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고 난 뒤에 우리 정의송 선생님께서 아, 그 정원에서 일어나는 남녀 사랑의 얘기를 아주 예쁘게 그려줬어요. 그랬구나. 그럼 우리 또이 시간에도 한번 먼저 첫 곡으로 아, 한번 가볼까요, 좋죠. 그러면? 네. 예, 여러분, 울산 스캔들. 혹시 울산에 가보셨나요, 태양강? 저는 가봤는데. 너무 좋아요. 자, 그럼 불러볼까요? 네. 갑니다. 자, 울산에서 아름다운 스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기 먹을 때다 받아주면 되지. 아.
진짜 노래 듣는 내내 나는 어쩌나 싶다, 진짜. 아, 진짜. 네, 고수들이, 얘네 고수들, 밀당을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다고도 안 하고, 싫다고도 안 하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글쎄요. 너무 답답한 것 같아.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시간 걸리는데 뜨라면 어떻게 해? 잡아야죠. 아, 진짜요? 이게 그런 노래인가 봅니다. 네. 아이고, 또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 반갑습니다. 우리 조이 미숙님, 이세미쌤. 야수야. 반가워요. 오랜만에 뵙네요. 저희 미숙 누나. 아이고, 우리 작년에 봤나? 미숙 누나를. 네, 작년에 뵙죠. 작년에 모일 때 뵙고, 올해는 못 뵙네. 네. 누나 보고 싶어요. 아, 정말 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우리 정승태 단장님, 오늘도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장님, 미녀분과 함께네요. 오늘 의상 직인이래. 목소리 굿이니. 시디 감사합니다. 우리 정승대님은 포항에서 우리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 단장님인데. 아, 그러세요. 색소폰도 잘 부르시고 아. 목소리도 네. 배우 목소리가 완전 몸에 네, 배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초대해서 제가 옆에서 한번 봤는데 너무 멋진 분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예요. 네. 처음으로. 네. 우리 이분은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전국에 활동하고 있는 이세미 가수입니다. 우리 단장님 잘 봐주셔서. 단장님 반갑습니다. 네. 언제 조만간에 뭐 되면 한번 불러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네. 자, 우리 그 이세미 씨의 신곡입니다. 따뜻한 신곡, 울산 스캔들. 그 이 노래 전에 또 밀고 있는 또. 이게 되네요. 세미님 혹시 노래 스승이 계신가요? 네. 그 스승님이 네. 정의송 작곡가님. 네. 서울에서 제일, 네. 제일 최고의 대한민국 작사 작곡가 네. 정의송님 곡입니다. 그분이 또 우리 스승이라고 또 얘기를 하시네. 아, 네. 감사합니다. 뭐예요? 세미 한국장녀 이 노래 세미 추소 뭐 네, 언니 뭐 저 힘이 있는 게요 뭐. 저보다 아~ 세미 노래 더 잘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용아님이 워낙 이렇게 심사 이 느낌이 이렇게 귀가 발달 잘돼 있어서 아, 다 잡거든. 귀... 노래 잘한다 못한다 이게 딱. 귀가 뛰어나시나요? 네. 포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늘 또 봉사단 또 단장님이시고 네, 행사의 네. 또 네. 행사의 대부. 달인. 포항의 행사의 대부입니다. 아, 한번 불러주세요. 네네. 거바르님이 정의송. 감사합니다. 오, 네. 자,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막 아, 가는데. 이렇게 빨리 갔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미 누나 노래 한 곡도 듣고 인사만 하고 또 끝내야 될 것 같네. 아, 아이고, 류경수님 이제 또 들어오시네. 진짜로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류경수님. 마지막으로 네. 한곡하고 인사만 마지막으로요? 네. 아, 아, 시간 너무 잘 간다. 아, 재밌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3집에 울산 스캔들하고 같이 한 노래가 있는데요. 네네. 사랑 도둑. 아, 예. 아, 그게 더 들어갔어요? 해니까. 노래. 해도 되지 뭐. 아. 동안님도. 동안님 우리 다 주희 씨. 아니 아니 제 노래. 진짜? 세월 도둑이 아니고. 아, 헷갈렸다. 사랑 도둑. 죄송합니다. 네, USB였어요.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요. 노래 무슨 듣다가. 소리야. 세월 도둑하고 사랑 도둑은 완전히 다른 노래예요. 노래 듣다가 내가 네네네. 막 깎는 거였어. 네. 사랑을 훔친 노래예요. 네. 아, 진짜. 사랑 도둑. 네. 울산 사랑 도둑. 요거 할까? 요거 할까? 3번, 4번. 에이! 에이. 알겠습니다. 네. 네. 사랑을 도둑해 간다 입니다. 네. 아이. 네. 자, 갑니다. 사랑 도둑. 네. 아이, 정말. 사랑 도둑. 훔쳐간 사람 그래서 당신은 도둑이에요 술이 슬쩍 살이 살짝 다가와서는 내 마음을 송두리 채 안 싸갔어요 도둑이야 도둑이야 소리 질러도 누구 하나 들은 척도 하지 않네요 구해줘요 도와줘요 발버둥 쳐도 누구 하나 콧방귀도 끼지 않네요 착한애도 두 예쁜애도 두 미워할 수 없는 나의 사랑만 남아있는 내 마음마저도 모두 다 가져가세요 훔쳐갔지만 돌려주면 안 돼요 당신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쩍쩍살이 살짝 다가와서는 눈만 뜸을 송두리 채 안 싸갔어요. 도둑이야 도둑이야 소리 질러도 누구 하나 들은 척도 하지 않네요. 구해줘요 도와줘요 발버둥 쳐도 누구 하나 콧방귀도 끼지 않네요. 착하네도 두 예쁜데도 두 미워할 수 없는 나의 사랑아 남아있는 내 마음마저도 모두 다 가져가세요. 훔쳐갔지만 돌려주면 안 돼요. 당신을 사랑하니까 착하네도 두 예쁜데도 두 미워할 수 없는 나의 사랑아 남아있는 내 마음마저도 모두 다 가져가세요. 훔쳐갔지만 돌려주면 안 돼요.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을 사랑하니까 야, 유경순이 아싸 좋구나. 처음 듣는 노래인데 참 좋은데요. 네. 이 노래로 대박 나시길 감사합니다. 경수 씨. 네. 자, 거바라님 강소리의 사랑 도둑만큼 좋도다. 아, 강소리의 사랑 도둑이 또 있는가 봐요. 아, 맞네요. 네. 역시 우리 거바라님이 노래를 많이 아시거든요. 아, 네. 네. 자, 올리고간 여자가 사랑 도둑인가요? 감사합니다. 네. 아, 잘 붙입니다. 자, 박인트님, 리신. 아, 티납니다. 아, 그래도 귀여우시. 아유, 네. 아, 신곡입니다. 따뜻한 신곡이고요. 네, 여러분은.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이제 앨범이 나올 거예요. 아주 딱딱한 신곡입니다. 네, 울산 스캔들하고 사랑도둑.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인사 말씀하시고 오늘 한일선의 랄랄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일선의 랄랄라 TV에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즐거웠고요. 네. 앞으로 이세미 울산 스캔들이라는 노래가 나올 텐데요. 네네네. 많은 사랑 주시고요. 네네. 전국의 스캔들 일으킬 수 있도록 많이 아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이세미님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울산 스캔들 그리고 사랑도둑 많이 많이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요 홈쇼핑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주 7월 25일 날 저희들 나도 가수 왕이라고 우리 동네 가수 왕이라고 저희들이 경연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신청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낌없이 25일 날 꼭 들어와 주셔서 같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